둘, 셋, 열리장. 이때, 이때 형 몇 번 했냐면 이때. 응? 뭐야 그게? 이거 헌혈하는 어플. 헌혈 몇 번 했는지 무슨 헌혈 했는지 다 나와. 18번. 언제부터 했는데? 오래됐지. 여기 보면 나올걸? 다 나오잖아. 2015년부터. 1회 첫 때는 이 어플을 내가 다운 안 받았었나봐. 2015년부터 지금 24년이니까 거의 10년 다 돼가지. 여기 척산온천 그때 갔던 곳인데 전설의 온천이에요. 꼭 가볼 거예요. 울산바위가 옆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 속초는 어디에서든지 설악산이 보여서. 오케이, 이쪽으로 가네. 그때 우리 왔던 데네. 맞아, 사익길. 속초 사익길 9길 갔던 길이네요. 청소년 수련관 있고, 그러니까 설악산 바로 아래 야구장 있고. 야구장 때문에 안 보인다. 그래도 설악산은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길이에요. 저희가 요즘 침도 맞고 부항도 맞고 있거든요. 한의원에서 일주일에 세 번씩. 근데 안 된대요. 그러면 몰랐네요. 한의원에서 침 맞고 부항 맞으면은 헌혈이 안 됩니다. 오늘 알게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그 사랑니를 저번 주에 뽑았거든요. 그거를 실밥을 풀고 돌아왔습니다. 작업실에. 제 작업실 구경시켜 드릴게요. 전에 한번 찍었었는데 제 카메라는 전에 쓰던 고프로를 AS를 보내서 다행히 짝꿍이 오즈모 포켓2를 갖고 있어서 지금 얘를 가지고 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가 레슨실 겸 작업실로 쓰고 있어요. 조금 부담 안 갖고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카메라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기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바다하고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너무 좋아서 사실 계속 바다멍멍 때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면은 컴퓨터 키고 자, 여기 속초로 이사와서 투자를 좀 했습니다. 우선 아이맥을 샀고요. 스피커도 너무 예쁘죠? 스피커도 사고. 구름 보이세요? 와, 진짜 예술입니다. 속초.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만 너무 행복해요. 제가 지금 이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로 너무 행복하고 삶의 질이 완전히 올라갔습니다. 간단하게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그때 제가 한 달 살이 할 때 속초를 걸어다니다가 만난 어멍김밥이란 데가 있었어요. 되게 독특한 분위기의 김밥집인데 약간 저녁에는 술을 파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생겼어요. 여기로 이사 오신 건지 분점을 내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여기 김밥집이 생겨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토스트도 파네? 간단하게 먹어야 돼요. 저녁 같이 먹고 와서.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간단하게 먹으려고 라면하고 김밥을 먹었는데 웬만해서 라면 맛없기 힘든 음식 아닌가요? 그냥 되게 맛없었어요. 그리고 김밥은 남아서 포장해왔고 제가 속초에서 너무 맛있는 걸 먹어서 입이 높아졌나 봅니다. 아, 9월 아니잖아. 진짜 시간 빠르네요. 제가 7월 30일에 이사 와서 속초 시민이 됐거든요. 오늘 벌써 10월 2일이니까 정말 시간은 너무 빠릅니다. 여기 와서 특히나 하루하루가 순삭이 돼버렸어요. 아, 오늘은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진짜 옛날에 만든, 정말 옛날에 만든 노래가 있거든요. 힘들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힘을 냈었어요. 미발표곡이고 영원히 미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망각의 동물이에요. 기억력이 안 그래도 좋지 않아서 이건 책이 아니에요. 써놔야 돼요 무조건. 아, 이건 책. 제가 만든 노래를 제가 다 까먹었습니다. 원래 그래요. 대충이라도 써놔야 할 것 같아요. 왔습니다. 좀 정리했어요. 역시 모든 건 적어야 돼요. 머리를 믿으면 안 돼. 저는 제 머리 못 믿어요. 기억력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노래. 아주 아주 오래전에 어렸을 때 막 음악 가 시작할 때 만들었던 노래였는데 영원히 미발표 곡이 될 것 같아요. 나의 노래. 역시 사람은 적어야 돼요. 머리를 믿으면 안 돼요. 신기한 게 가사는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 만들었던 노래였거든요. 좀 약간 막막했을 때, 내가 지금 이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의문이 항상 들었을 때 그때 만들었고 스스로에게 불러주면서 힘을 얻었었고 했던 노래였습니다. 영원히 미발표곡이 될 것 같아요.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우선 정리를 했는데 약간 실수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해해주세요. 너무너무 오래전에, 그러니까 10년도 더 됐어요. 10년이 뭐야. 네, 훨씬 더 된 것 같아요. 나의 노래입니다.
모습 나만의 노래로 춤추며 노래해 잠들기 전에 난 항상 그린 나의 그림 음악이 너무나 좋아서 노래 부르는 게 좋아서 다른 길은 생각하지도 않았어 지금 저는 이곳에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 신나는 개 파티. 전문가의 손길에 의해 굉장히 맛있는 개밥이 개밥? 뭐라고 해야지? 꽃게밥이 만들어졌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